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8차전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본선 진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4승 1무 3패, 승점 13점으로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A조에서 2라는 6승 2무 승점 20점으로 1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제 나머지 한 장의 본선행 티켓을 놓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다투게 되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4승 4패 승점 12점으로 3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8월 31일 이란과의 홈경기에 이어 9월 5일 원정으로 치르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즈벡을 중심으로 경우의 수를 예상해보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홈경기에서 이란을 꺾고 같은 날 우즈벡이 중국 원정에서 패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한국은 우즈벡과의 최종전 결과에 관계없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란과 비기는 가운데 우즈벡이 중국을 꺾는다면 한국은 무조건 우즈벡 원정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란에 패한다면 한 골차 이내로 패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한국이 이란에 두 골 이상의 점수차로 패하게 되면 골득실을 우즈벡에 뒤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이 홈경기에서는 현재까지 전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무패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란과의 경기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 대표팀이 가장 험난한 최종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전진영이었습니다.